One, two, three, and. 겨울에 피어난. 아, 김본! 뭐해? 김본! 어? 죄송합니다. 차량. 예.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채울 방송. 아, 음악 좋아요? 네, 그 입동도 지나고 해서 겨울 나이를 듣고 있었습니다. 낭만 있는 사람이군요. 네, 제가 좀 그렇죠. 네. 아니 뭐 재미난 거 나왔던데? 아, 아이튠즈 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 뭐 구글에서도 뭐 뮤직 나오고요. 네, 좋겠어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 기사에서 보긴 했는데 아이튠즈 매치 어떤 서비스죠? 아, 뭐 봤더니 그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 여태까지는 음악들이 뭐 돈 주고 사는 음악 파일 말고 네. 뭐 자기 갖고 있는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내 PC에 보면은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들었던 음악도 신의 손? 어둠의 경우. 네. 네. 근데 여태까지 그거는 음반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걸 갖고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를 발표하면서 네. 음악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 이름이 아이튠즈 매치. 고 스티브 잡스한테서 네. One More Thing이라고 네. 이야기했던 네. 그렇죠. 그 서비스죠. 네. 네. 내용으로 보면은 내 PC나 이쪽에 있던 나머지 그러니까 네.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사지 않았던 파일들을 네, 네. 이 올릴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다가 네. 불법 복제 된 거를.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저작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작권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네. 그거 돈 못 벌던 파일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네. 24.99달러 그러면 외달 돈으로 28,000원 정도 그 되는군요. 네. 네. 그 돈을 내라고 해놓고 네. 거기서 또 7대 3 먹겠다는 거 나눠 갖자 이거야. 애플 7? 아니겠죠. 애플 3 정도. 네. 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땡큐, 어차피 그 못 벌었던 돈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네. 때문에 환영할 만한 네. 일이라고 보시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이디 올려놓으면은 네. 뭐 애플 거긴 하지만 네. 이제 고품질 네. 자기 애플에 특화된 그 압축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네. 뭐 자기네 뭐 맥 뭐 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 시리가 또 아이튠? 아니 아이패드? 예 그런 식으로 그 아이 시리즈라든가 이쪽 제품에서 네.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아주 편한 거죠. 그 구글도 나왔다고 구글 좋아한다면서요 김호문은. 아, 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구글 애플 팬들이 네. 너무 흥미에 걸려가지고요. 그렇죠. 네 구글도 뮤직 서비스를 몇 달 전에 했다가 네, 베타로 내놨죠. 네, 며칠 전에 이제 공식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직접 이제 음원 판매까지 이제 나섰더라고요. 네.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한 것 같은데, 일단 구글은 좀 무료라는 점에서 네. 애플 아이튠즈 매치와는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무료요? 네.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훨씬 좋죠. 아, 그럼 네. 내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구글한테? 네,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구글에 올리고, 네. 그걸 아, 네, 아이디 패스도 치고 들어가서 듣고. 네. 뭐, 모바일이나, 네. 아니면 다른 PC나, 뭐, 다른 태블릿 PC, 뭐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 음반업계가 뭐라고 안 할까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치겠죠. 네. 근데 이번에 그 뮤직스토어 오픈할 때 음반업계들이 뭐, 상당수가 또 구글과 제휴를 한 걸 보면, 뭐 구글이 나름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떤 건지는, 네. 나오지 않는 상황. 그렇죠. 아직 한국 시장한테는 안 알려졌죠. 네, 그렇죠. 아, 미시시피도 있다고.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또 나우콤에서 네. 뭐 냈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뮤직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데. 뭐 클럽박스, 피디박스, 아프리카. 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그런 뭐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미시시피라는 그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를 이제 또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 구글 뮤직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내 PC에 있는 음악을 그 서비스 서버에 저장을 하게 하면 그걸 다른 이제 모바일이나 다른 PC에서 무료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네. 아 근데 거기서 또 뭐 저작권 사용자들의 어떤 공격을 피해가는 묘수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면 다른 기기에서 네. 다 끊어진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저기 휴대폰에서 그거 듣고 있다가 네. PC에서 네. 딱 들어와. 끊어져요. 그 저작권 아이디 공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네. 어떤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사적인 공간에 저장을 하고 사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침해되지가 않습니다. 아, 내가 파일함에도 올려놓고 내가 네. 들을 때는 네. 저작권자가 나한테 뭐라고 못하네요. 그러니까 베이컨 웹하드 같은 이제 업무용 네. 웹하드에 어떤 그 뭐 멀티미디어 파일을 올렸다라고 해서 네. 그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아, 공개하진 않았으니까요. 네네. 공유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 개인용 웹하드들 있잖아요. 네. 뭐 피모 박스, 네. 뭐 저기 파일 토모 디스크, 네. 뭐 파일 XX 네. 뭐 등등. 예를 들면 이제 그 공유를 목적으로 올리는 네.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그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미시시피에서 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그 단말 대수를 제한한 건 뭐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또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뭔가요? 예전에 암흑계에서도 일하셨다던 얘기가 들리던데 그 정부가 과거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 미시시피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이 동일한 그 파일을 비교해서 동일한 파일일 경우에는 굳이 업로드를 시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파일을 업로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업로드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비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어떤 저장 공간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사용자들 막 계속 올리면 그만은 어떻게 가나요? 업로드해서 발생하는 트래픽 비용을 일단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아까 제가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는 사적인 공간에 사적인 용도에 제한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근데 내가 어떤 파일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미 그쪽에 다른 이용자들이 올린 파일이 있다라고 판명이 돼서 업로드를 시키지 않고 업로드한 걸로 가정을 해서 그 파일을 다른 PC나 다른 모바일과 같은 다른 단말에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내가 올린 파일을 내가 이용한다라고 봐야 되느냐 내가 올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걸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네, 서비스 사업자가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느냐 이런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복잡하군요 그것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정보랑 기자가 알아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여하튼 뭐 겨울이 나가고 있고 음악 서비스들이 저희들 곁으로 한편 다가왔습니다. 겨울에 음악이 많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